친구들, 오늘은 디즈니의 장난꾸러기들 칩과 데일이 놀러왔어. 도날드 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람쥐들이야. 야 데일, 나는 너 주려고 목도리도 가지고 왔어. 어머 정말이야? 나도 당연히 가지고 왔지. 속이 꽉 찬 알밤을 너에게 선물해줄게. 자 칩 먹어. 고마워. 나는 도토리 두 개 줄 거지라. 와 맛있게 교환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같이 나눠 먹자. 우리 친구들도 귀엽게 칩과 데이를 접어서 재밌는 가을 소풍놀이를 한번 해볼까? 귀여운 다람쥐 잡으러 고고씽. 칩과 데일 숨눈물. 다람쥐의 머리와 몸통 색깔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세요. 이번에는 주황색 다람쥐를 만들어볼게요. 머리 주황색 색종이 한 장, 몸통 주황색 색종이 한 장, 얼굴과 이 배 부분은 연한 갈색이나 하얀색, 노란색,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을 골라주면 돼요. 그럼 지금 귀여운 다람쥐 친구를 잡으러 고고씽! 칩과 데일 머리! 먼저 반틈을 잡을 거예요. 절반 접기. 사각형. 펼쳐서 반대편 사각형도 접어주세요. 사각형. 그런 다음 펼쳐주시고 중심선에 맞춰서 반만 사각형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양쪽 문을 중심선에 맞춰서 닫아주세요. 이렇게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닫아주고 위에 부분도 아래쪽 중심선에 맞춰서 절반 내려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위에 한 장을 잡아당겨서 위로 펼쳐줄 건데요. 이때 양쪽을 이렇게 눌려서 마름모 사각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다시 이렇게 반틈 내린 다음 한 장을 위로 당겨서 펼쳐준 다음 이렇게 마름모 사각형을 이렇게 눌려서 접어주세요. 됐어요. 그런 다음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 이 끝 모서리와 이 끝 모서리가 모서리만큼만 안쪽으로 삼각형 접어서 넣어주세요. 긴 삼각형을 접어주고 옆에도 똑같이 긴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 중심선만큼 아래로 슉 이렇게 내려주고 다시 뒤집어요. 그런 다음 이 선은 만큼 반틈 아래로 선에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두꺼워서 꾹꾹 눌러서 접어준 다음 여기 삼각형 부분이 생겼죠? 여기 삼각형 부분만큼 안쪽으로 손톱만큼 꾹꾹 눌러 접어주고 이쪽 부분도 이 삼각형만큼 손톱만큼 꾹꾹 눌러서 접어준 다음 귀여운 귀를 위로 쏙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뒤집어준 다음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삼각형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접어주면 칩과 데일의 머리 완성! 칩과 데일 얼굴! 반으로 접고 펼쳐주세요. 또 반으로 접고 반대편 그런 다음 위쪽 사각형을 중심선에 맞춰서 절반 접었다가 다시 필 거예요. 표시나를 만들고 피고 양쪽은 양문 접기를 해볼 거예요. 중선에 맞춰서 이쪽 편은 반틈, 이쪽 편도 똑같이 중선에 맞춰서
아무튼 이렇게 접어주고 반으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접은 다음 한 3분의 1 정도 위로 접어 올렸다가 다시 펼쳐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서 계단접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다 맨 밑에 선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쑥 올리면 이렇게 접혀요. 그런 다음 이 선과 여기 선이 맞게 또 위에서 아래로 계단접기. 자, 이렇게 반 정도 접어서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에 절반을 아래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펼쳐주면 좀 쉬워요.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계단, 위에도 계단, 아래도 계단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접고 중심선에 맞춰서 이쪽 부분을 당겨서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당겨서 접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삼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부분을 위로 당겨서 위쪽 부분도 당겨서 여기 삼각형이 위로 올라가기는 삼각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당긴 다음에 안쪽으로 쏙 접어 넣어주고 이쪽 부분도 삼각형이 위로 가는 삼각형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당겨서 이렇게 쏙 잡아 당겨주세요. 그런 다음 위쪽 모서리를 아래쪽으로 삼각형, 이쪽 부분도 선에 맞춰서 삼각형 접어준 다음 아래끝 모서리도 이렇게 삼각형 접어주고 이쪽 끝 모서리도 삼각형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쪽 끝 모서리도 이렇게 삼각형, 옆쪽도 이렇게 삼각형 접어주면 뒤집으면 귀여운 치과 데일 얼굴 완성! 치과 데일 몸통! 자, 쌍배접기를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쌍배접기 어떻게 하더라? 먼저 사각형 접어야겠죠? 펼쳐주고 또 사각형. 그런 다음 자, 중심선에 맞춰서 중심으로 이렇게 반듯씩 접어준 다음 자, 쌍배접기 나와라! 뚜뚜뚜뚜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당긴 다음 꾹꾹 눌러서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눌려주면 배 한쪽이 벌써 완성되죠? 자, 한쪽 완성했으니까 반대편도 똑같이 쌍배접기 안쪽에 이렇게 당겨서 눌러주고 이쪽 편도 끝까지 당겨서 안쪽 선을 눌러준 다음 이렇게 눌러주면 네, 쌍배가 완성됐어요. 자, 쌍배가 완성됐으니까 쌍배가 완성됐죠. 자, 한쪽 배면을 여기 중심선보다 한 1cm 반듯 0.5cm 정도 남겨놓고 띄운 다음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아래쪽으로 당겨서 내려주세요. 이렇게 중심선보다 조금 띄어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위쪽 면은 아래쪽으로 선에 맞춰서 잡아서 당겨서 내려주고, 자, 이제 팔이 갑니다. 팔, 우리 다람쥐 팔 부분은 여기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삼각형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은 다음 삼각형 여기 선 있죠? 선에 맞춰 접고 바깥으로 삼각형 모양이 나올 때까지 바깥으로 당겨서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선에 맞춰서 접은 다음 삼각형 넣어라! 이렇게 당겨서 접어주고, 자, 이 팔 부분을 삼각형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고 이쪽 부분도 이 삼각형 부분을 위로 선에 맞춰서 끝까지 삼각형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발 부분은 다시 뒤집고 발 부분을 이렇게 귀엽게 앞쪽으로 꺾어서 귀엽게 쫑 나온 다음 다시 뒤집어서 이 끝 모서리 처리를 할 건데 자 여기 끝 튀어나온 부분을 당겨서 삼각형을 아래 삼각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자 반대편도 이쪽 삼각형을 아래 삼각형까지 잡아당겼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대편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면 뒤집으면 귀여운 치과 데일의 몸통 완성! 와 우리 친구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람쥐 친구를 조립해봐야겠죠? 자 머리와 얼굴 이 사이에 코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을 거예요. 풀에 발라서 붙여줄게요. 쓱쓱쓱 풀을 발라서 얼굴을 친 다음 코를 안쪽으로 쏙 넣어주고 오 그런 다음 여기 배 부분이 이렇게 몸통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 끝배와 이 배 무늬를 맞춰서 붙이면 돼요. 자, 이 배 부분도 쓱쓱 풀을 듬뿍듬뿍 발라서 짜잔! 와! 벌써 다람쥐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눈과 코, 입이 필요하겠죠? 자, 동그랗게 하얀색 색종이를 길쭉하게 동그란 색종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눈을 좀 붙여주고 한쪽 눈도 이렇게 쭉 붙여주고 자, 코와 입이 될 부분도 아주 긴 동그라미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준 다음 자,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눈과 코, 입을 그려줘야겠죠? 자, 사인펜을 이용해서 얼굴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두덩이를 칠해줬어요. 그런 다음 깜장색 눈동자가 필요하겠죠? 깜장색 눈동자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칠해준 다음 귀여운 코는 무슨 색깔로 할까요? 초록색으로 코를 완성시켜볼게요. 동그란 코를 와 초록색 동그란 코를 그려줬고 빨간 색깔 입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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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그려줬어요. 혓바닥도 그려줄까요? 혓바닥도 핑크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주면 귀여운 주황색 다람쥐 친구도 완성! 치과 데일이 집에 주황색 다람쥐 친구가 놀러왔어요. 야 너네 집에 맛있는 거 많다며. 어떻게 알고 왔지? 우리의 맛있는 도토리야 밤을 끌으면 신나게 다 같이 나눠 먹을까? 좋아 너무 좋아. 좋아 그러면 도토리야 밤을 맛있게 나눠 먹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즐거운 종이접기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귀여운 다람쥐 친구 꼭꼭 만들어보세요. 안녕.